과연 나한테 찰떡인 색은 어떤 색이냐? 얼굴색이 흑색이에요. 이런 거 눈에다가 바르면은 할로윈 같아요. 네. 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서 여름 쿨 브라이트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노란 머리 금발인 상태로 진단을 받아서 헤어 컬러에 영향도 있었을 테고 너무 오랜 기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뷰티아케론이라는 채널에서 뷰레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알게 된 민율미 원장님이 계시는 한국 패션 심리연구소라는 곳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과연 퍼스널 컬러 진단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퍼스널 컬러로 진단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씽! 안녕하세요. 일단은 얼굴하고 얼굴 주변의 색깔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찍을 거예요. 얘가 착색기예요. 이마 잠깐만. 빛이 잠깐 반짝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얼굴 색값을 찍는데 네. 이게 회사원님 데이터예요. 밝기는 조금 밝으신 편이에요. 채도값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붉은값이 네.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지금 나왔고요. 어허. 멜라닌 지수는 높지는 않아요. 오른쪽이 헤모글로빈 지수거든요. 오른쪽으로 확 쏠렸네요. 네, 헤모글로빈 지수가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천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컬러 진단을 위해서는 얼굴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다 가릴 거예요. 머리도 쉽네요. 퍼스널 컬러를 보실 때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가장 예쁜 색깔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색이 다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르듯이. 그렇죠.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이 색깔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진단천을 댔을 때 변화가 가장 없는 색.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컬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은 컬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컬러천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저 이런 거 맨날 입는 색깔. 네. 요거는 조금 잘 안 입는. 조금 어둡죠. 이런 거 저 입으면 언니 얼굴색이 흑색이에요 막 그런 댓글이 달리는 색깔이에요. 지금도 많이 노래졌어요. 흑두제는 아는데 조금 강해요. 피부색은 하얀신 편인데 눈도 조금 까마신 편이에요. 제가 얼굴에서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빛이 섞인 컬러들이 오게 되면은 얼굴에 노란색이 좀 강하게 나타나요. 물론 핑크를 썼을 때에는 핑크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쪽이 훨씬 더 변화도 좋고 좀 하나로 깨끗하게 연결되는 느낌? 실제로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노래지면서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어때요? 주름해졌어요. 네. 그리고 턱선에서 패인 부분.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쪽 부분이 음영이 확 지면서 어두워지거든요. 밝은 컬러를 댔을 때는 그 느낌이 잘 안 보이는데 어두워지면, 그쵸? 컬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끔 놀라셨는데요. 네, 놀라운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피부가 붉은 빛을 받아가지고 얼굴 더 빨개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 컬러도 탈락. 컬러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대비감의 차이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피부색하고 눈동자 색깔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부색은 밝으신 편인데 눈동자는 다소 어두운 브라운이다 보니까 너무 밝게만 가시는 것보다는 약간 색감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턱선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굴곡진 부분들이 음영, 이쪽이 주름 있으시네요 살짝.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요. 드레이핑을 이렇게 해보면서 하는 게 반사광 때문에 얼굴의 느낌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컬러가 이렇게 주변색으로서 그 느낌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맞고요. 근데 회사원 A님처럼 피부가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일부 영향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원풀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원컬러입니다. 노래진다. 그렇죠. 얼굴의 깨끗함을 살리는 거는 둘 컬러가 훨씬 더. 네. 이거 확실히 아니네요. 노란색 자체가 확 받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민트 색깔은 조금 더 낫죠. 턱 쪽을 한번 보시면 색깔 비치는 거 보이세요? 네. 블루가 이 블루랑 이 블루랑 비교를 했을 때 첫째 거. 두 번째 거는 좀 더 많이 비치죠. 핑크 컬러랑 같이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블루 컬러가 훨씬 더 얼굴을 안정시키거든요.
저희 연구원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베스트 컬러로 한 컬러만 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하나의 패턴을 봐요. 아, 네. 여름 컬러 중에서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를 이제 얹어놓고요. 배색을 보는 건데 배색을 볼 때도 색상, 명도, 채도를 같이 봐요. 색이 연한 거, 파스텔. 네, 쉽게 생각하면 보라색이 지금 상인 거고 밑에 컬러가 하인 거예요. 네, 채도가 높은 거, 진한 컬러를 댔을 때 이게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예, 맞아요. 파스텔 끼리는 너무 날아가는 느낌? 오리지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파스텔로 입었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리거든요. 이제 아예 어두운 색으로 가게 되면 색의 톤의 범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딱딱해져요. 사실은 겨울들은 이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여름하고 겨울하고 걸쳐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이 차라리 좀 들어가고 톤의 범위가 살짝 벌어지는 정도가 좀 잘 어울리시는 거거든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럼 보통 가방 무슨 색깔로 매세요? 까만 거. 까만 거를 매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배색이 오는 거예요. 아...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냥 가방을 대시는 거랑 이렇게 됐을 때 색깔이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거든요. 옷을 입으실 때에도 그냥 단순히 밝게 밝게 이렇게 입으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상의는 조금 밝게 가시는 게 좋고요. 하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진한 컬러, 색깔이 좀 보이는 컬러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상의 쪽에 패턴 배색이 밝은 거 바닥에 좀 진한 느낌으로 컬러감이 들어가면 좀 더 잘 어울리시고요. 머리 색깔 같은 경우에도 너무 밝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색감을 조금 있게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이제 탈색 두 번, 세 번 한 밝은 컬러. 지금 저의 머리 색깔이죠. 네. 이 정도의 색감 느낌이 딱 좋아요. 그러니까 탈색 한 번 정도 하는 정도 이렇게 여기는 너무 밝아요. 하얀 피부의 장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정리라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2레벨에서 13에서 14레벨 정도 레벨로 조금 맞추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빼겠습니다. 네. 두건을 싹 빼고 나니까 얘가 약간 핑크 오렌지가 섞였잖아요. 네네. 얼굴이 더 빨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붉은기가 들어가면 빨개져요. 이게 지금 탈색된 머리 염색 색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탈색 안 한 상태에서 염색한 부분들? 일단 얼굴은 붉기 때문에 붉은 톤을 쓰시면 안 돼요. 파란, 남색, 보라, 그레이까지 똑같은 톤이어도 블루 계열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이 계열 안쪽에서 쓰시면 피부가 훨씬 더 깨끗해 보이실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네. 제가 회사원님한테 어울릴 것 같은 제품으로 몇 개를 골라왔는데 컬러 진단에서 하는 제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색깔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화사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거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예쁘게 보이시고 싶으신 거랑은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내 피부색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 뭔지. 그래서 그냥 펼치지 않고 색깔을 먼저 보거든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세요? 2번이요. 선별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 2번은 너무 붉어요. 바르니까 네. 무겁보다 좀 이렇게? 얘는 조금 아까 초록천 누른 것처럼 살짝 칙칙해 보여요. 붉은 편이시긴 하시는데 홍조는 없으신 편이라서 너무 빨갛지 않은 걸로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란제리 듣고 N1번 블러셔는 연보라 계열 쪽에 블러셔를 쓰시는 게 좋고 얼굴에 붉은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블러셔 자체를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메이크업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예쁜 게 뭔지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한 듯 안 한 듯 꽝꾸 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우리 회사원 A님이 쓰시면 안 되는 컬러가 이런 컬러죠. 이런 거 눈에다가 바르면은 할로윈 같아요. 네. 이런 거 아까 컬러천 보셨을 때 제일 최악이었던 컬러가 가을 컬러인데 네, 바로 이게 이제 가을 분들이 쓰시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원 A님이 쓰시기에 이제 좋은 팔레트가 이게 메이블린 제품인데 이것도 제가 맨날 쓰는 그런 색깔들이 좀 네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브라운을 쓰신다라고 하면 뭐 이런 브라운 정확하게 말하면 브라운보다는 약간 이제 주황빛에서 조금 올라온 브라운인데 이런 브라운이나 이제 코코아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계열 쪽의 색깔로 연출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망의 립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게 사실은 원두 쓸 수 있는 핑크인데 요거부터 한번 발라보고요. 어울린단 말은 안 했습니다. 자연 아니요 그냥 안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좀 현안한 붉은빛이 돌아야 되는데 이 색깔은 너무 연해요. 아무래도 가을 겨울이니까 조금 차분한 느낌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 요거는 갤락 제품입니다. 갤락의 361번 땡얼했다가 립만 바르게 발라버리고 그 느낌이 훨씬 잘 오네요.
처음에는 베스트 컬러라고 이렇게 드리면 좀 당황이 하세요. 한 번도 안 발라본 색깔이고 이게 저한테 어울려요? 하시다가 그러면 원래 갖고 있으셨던 립 한번 발라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난 다음에 흔들 놀라세요. 마린모토. 어떤 분들이 여기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20대 중반보다는 후반대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되게 다양하세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쇼핑을 자꾸 실패를 해서 남이 입었을 때 너무 예뻤는데 내가 해보니까 립이 안 예쁘다. 200노란 제품이요. 615번. 저라면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안쪽에 그라데이션 할 것 같아요. 더 진한. 베이스는 여름으로 깔고 겨울로 연출을 하시는 것도. 메이크업 제품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여름은 부드럽고 새침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도도하고 차갑고 세련된 느낌인데 지금 여기 가운데 껴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베이스는 여름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서브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깔로,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입술로 가거나 가방으로 가거나 구두로 가시면 돼요. 포인트 컬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면적이 큰 부분들 있잖아요. 아우터라든지 상의라든지 밝게 입으시는 게 좋고요. 포인트로 좀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진하게 가시는 게 좋은데, 비슷한 톤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 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한 향보다는 그 여름의 느낌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어떤 향인지 제 취향이요. 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어울리는 거랑 다른 사람들도 많나요? 있는데 예전에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가 오셨는데 서로가 서로의 색깔이랑 서로의 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산다면 사는 향. 잘 맡아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좀 시원하고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이런 느낌? 네. 비누향이라든지 에테르 계열이라고 하는데 공기향, 빨래 냄새 그런 느낌이면 돼요. 오늘 진단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은 적은 있는데 너무 옛날에 받아가지고 오늘 뭔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어울리는 건 확실하게 아시는데 어울리는 것이 약간 교통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부분.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시면 교통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구나. 세 개라고 하는 게 하나는 딱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기준을 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연출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컬러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부색은 왜 나이가 들면 점점 누래진다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변하나요? 변해요. 보통 이제 40대가 넘어가시면 얼굴에 혈색이 좀 빠지거든요. 원래 지금 베이스 컬러가 이 컬러였잖아요. 네. 파스텔 계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넘어가는. 네, 사실 웜톤 쿨톤이 확 변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쿨톤으로 진단을 했다고 왜 쿨톤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얗다고 쿨톤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우리 웜이다 쿨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색깔의 차이거든요. 네. 얘는 노랗고 얘는 빨갛잖아요. 네. 노랗다 빨갛다는 빨주노초 파남보거든요. 네. 요 두 색깔은 밝은 색깔입니다. 우리가 밝다 하얗다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명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준을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느낌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까만 느낌의 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색깔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세요. 아, 피부톤이 또 어두운 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상담도 하고 메이크업 제품도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데 약 9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되게 부담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원장님이 말하신 대로 뭔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나한테 찰떡인 색은 어떤 색이냐. 이번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카드를 마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쇼핑할 때 들고 가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끝나고 나서 받았는데요. 저의 퍼스널 컬러 진단표 인셈이죠. 저한테 어울리는 컬러는 메인 컬러 여름 쿨의 페일 보조 컬러 톤으로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를 사용하면 좋겠다. 너무 쇼핑을 많이 실패하시는 분이나 내 스타일을 찾고 싶은데 나한테 뭐가 어울릴지 스타일링 미아가 되신 분, 이런 분들은 한 번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서는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을 넓혀나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혜성네이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른 다음에 이 영상 댓글란에 예쁜 댓글을 남겨주신 스샷을 한국표준심리연구원 예약할 때 알려주시면 나한테 어울리는 향수 10ml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참조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